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자 보내주셨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예, 네네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심호흡. 파, 파를 하셔야 돼요. 파. 예, 좋습니다. 자, 4155님, 뭐 준비하셨습니까?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가 인도나 뭐 아시아 코끼리랑 좀 다른가요? 난 그건 들어보면, 모르겠고, 예, 들어보 여기서 한번 태국 코끼리 나와가지고, 네, 저는 좋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로. 아프리카 코끼리. 특징은 잘 네. 모르지만 태국 코끼리가 나왔으니까 그냥 하겠다는 거죠. 네. 아프리카 코끼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신 겁니까? 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전화기에다가 가까이 대고 하셔야 돼요. 지금 혼자 하시면, 전화기 대고 해야 많은 사람이 듣죠. 예, 다시 한 번. 자,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반가워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시고 더운데 이제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대모사 여기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금 산에 와 있는데 예? 아니, 알겠습니다. 이 더위에 산에 가셨어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뭐 개인적인 뭐 이유가 있으니까. 어디 산, 어느 산이에요? 지금 여기 금정산에 올라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 그러세요. 자, 아, 그리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뭐 준비하셨습니까? 좀 아기새 준비했습니다. 아, 어른 새가 아니고 베이비 버드요. 예. 예, 들어볼게요. 아, 끝입니다. 참나.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게 너무 웃겼거든요. 다시 한번 아기새 들어볼게요. 왜냐면 잘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경 써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정성이 갸륵해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그냥 거기다 대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자, 일단 딩동댕 받았고요. 좀비 돼요, 좀비? 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비가 또 아기새에서 좀비가 너무 예큰 갭이 있는데 한번 좀비 들어볼게요. 좀비.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좀비 다시 한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두 번째 나오시는 거죠? 예. 예. 첫 번째 결과가 좋았죠? 첫 번째 좀 괜찮았어요. 이게 뭐 괜찮? 최민식 형님 해가지고 형님. 최민식. 내가 임마! 그 앵콜로 최민식 한번 갈게. 앵콜로. 내가 임마! 어저께도 임마! 좋아요. 민식 형 좋았어요. 네. 자, 그때 백화점 상품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두 번째 누구 준비하셨죠? 가수 홍경민 씨요. 가수 누구요? 홍경민 씨. 홍경민, 흔들린 우정. 네. 아, 경민이 참 사람 좋죠. 아주 예. 인기도 많고 동료도 다 인기 많은데. 자, 흔들린 우정에 예, 한국의 리키 마틴이죠. 리키 마틴도 지금 60이 넘었을 거예요. 리키 마틴도. 자, 한국의 리키 마틴, 홍경민. 자, 한번 예, 자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매미 갖고 나오셨어요? 네네. 매미 하나요? 아니요, 매미랑요, 예, 그리고 닭이랑, 닭. 그리고 배가 엄청 고파는 돼지. 돼지. 자, 가장 네. 센 것부터 갈게요. 뭐예요? 처음 매미예요? 닭입니다, 닭. 닭. 자, 돼지입니다, 돼지. 잠깐만, 닭 한번 다시 갈게요. 닭이요? 예. 뭐 이렇게 달라, 닭이. 앞닭하고 뒷닭이 다르잖아요. 아, 얘도 이제 성대를 쓰기 아, 때문에. 그러면은 돼지 듣고 닭 한번 볼게요. 예, 닭. 알겠습니다. 돼지 예. 갑니다, 돼지. 돼지, 돼지가 이제 배가 엄청 고픈데, 예. 이제 밥을 준 자, 상황이에요. 침착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았어. 야, 돼지 좋다. 되게 오랜만에 네. 돼지하고 닭 진짜 좋았어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580님이세요? 예, 저. 안녕하세요, 명수 씨. 예, 안녕하세요. 저 박명수님 한석규 씨 맞습니까? 명수 씨, 어제도 봐놓고 또, 그래. 한석규 씨세요? 아, 그럼요.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한석규 씨의 뭐 어떤 그, 대표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넘버3래? 나한테. 넌뭐 특도 아니고. 명수 씨, 쩌모 아니야, 쩌모? 참. 잘하시네요. 예. 아유, 한석규인데 잘하지.
그거 말고 저 의사 하실 때 뭐 대사 같은 거 없나요? 의사 이번에 저 드라마에 나오셨을 때. 내가 살린다고 하면 무조건 살리는 거야. 오. 7668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 운전하시는 거 아니죠? 예, 조수석에 타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예, 예. 지금 저 야인시대 수도국장 들어볼게요. 수도경찰국장 박경택이에요. 우리 쪽이 김도환이가 우리 도와줘야 돼요. 박경택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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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인시대 모릅니까? 아니, 일단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예,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일본 저기 야쿠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본 야쿠자. 아니, 기 건데르. 자, 이게 모르겠어요. 야쿠자인지 무슨 적규자인지 모르겠고요. 다음 네. 2차 대전 때 독일 방송 뭐예요? 예, 네, 간단한 게 짧습니다. 이거. 예. 네, 네.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항상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 들어볼게. 예. 자,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김상중 대 마지막 김상중.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 7월 15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저 죄송해요. 아, 누구한테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아니, 가가지고. 죄송한 건 아니고요. 간장 찜닭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참여하세요. 예, 곽경택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예, 예. 저 야구자요, 야구자. 응대하는 거라요. 뭐야, 이게. 자, 나중에. 그만해, 이제. 아이오아이의 노래죠. 핑미 들으면서, 예. 박명수 라디오 꼭 픽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